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엘라 틀렸어. 뭐 틀렸어요?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또 봐주세요. 또 한번 다시 시작. 많이 수그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엘라하고 엘라는 선물 줘야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엘라는 가서 공부 잘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새해에는 더 많이 이뻐지고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엘른이도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오빠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잘 믿고. 네. 자, 우리 엘라는 우리 엘라는 그냥 이제 많이 컸으니까 골프도 잘 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엘렌이는 골프 선수가 되실 분이니까 인내심을 많이 기르시고 아주 예쁜 사람 되세요. 네. 우리 니네들 골프 선수 되면 할머니 기억해 주세요. 아니 할머니가 봐요. 그럼 봐야지. 그런데 니네들이 너무 유명해지면 또 이렇게 건방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 굳이 할머니 기억해달라고. 할머니를 기억해주세요. 네. 그 말이야. 네. 이 말입니다. 그래. 공부들 잘하거라. 네. 자, 왔어. 그럼 이제 일어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엘리하고 엘진. 엘진 엘리. He only one. I know, that's why. That's why I stopped. You said n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뭐 이렇게 앞에가 화난 뒤에 봐봐. 이모가 엘진. 엘진이는 뭐 되고 싶어? 네? 뭐 되고 싶어? 몰라? 그럼 내년에는 하면 세배할 때 내년에 내가 뭐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1년 내내 고민해 볼래? 네. 오케이. 자, 공부 잘하고 형아랑 잘 놀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엘리, 유엘리는 뭐 되고 싶어요? 로열 되고 싶어요. 로열 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네. 뭐 어떻게 해야 돼? 엘지가 이거 할머니 얘기 안 했잖아. 알았어. 그리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럴 거지? 네. 약속? 네. 오케이. 우리 엘지. 엘지나. 엘진이는 뭐가 되고 싶은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하는 거야. 오케이?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엘진이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세요. 착한 사람 되지, 우리 엘진이. 우리 엘리는 할머니가 우리 엘리를 얼만큼 많이 사랑하는지 알지? 네. 우리 엘리는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엘리가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사람이 되면 누가 기뻐하시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엄마 아빠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슬프게 만들면 하나님도 슬프셔요. 근데 그러면 할머니도 슬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엘리가 엄마 아빠가 뭐를 원하시는가를 잘 알잖아. 우리 엘리 잘 알지? 엄마 아빠가 뭘 원하시는지 잘 아니까 그거를 내가 노력하는 거야. 잘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 살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 말했는데 그냥 또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으면 엄마가 말한 거 헛것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엘리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엘리는 로이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너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엄마 말 잘 들어.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 알았지 엘리야? 우리 엘리는 잘 걸어. 할머니는 믿어요. 우리 엘리를 제일 많이 믿어. 잘할 거를 믿어요. 올해는 열심히 열심히 잘 살아. 엄마 많이 아빠, 받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엘리 되세요. 감사합니다.